키는 키디. 오늘 소개할 앱은 올드부스입니다. 우선 이 앱은 이름대로 올드한 사진들을 만들어주는 완전히 재밌는 앱입니다. 올드부스는 사실 몇 년 전에 나왔던 앱인데 시대가 흐르고 재하에 붙여진 고급진 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셀카를 옛날 복고풍 인물로 만들어주는데요. 이 앱은 주변의 어르신과 꼬마 친구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앱 중에 하나입니다. 메뉴 구성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시대별로 남자, 여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마음에 드는 인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진은 직접 촬영이 가능하고 불러오기도 가능합니다. 아,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사진을 찍을 때에는 이마를 훤히 드러내주고 찍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성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이마를 시원하게 보여주면 참 좋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만질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왼쪽 오른쪽 명도와 밝기를 조절해주면 제법 피부톤과 비슷하게 나오게 됩니다. 화면을 더블클릭하게 되면 사진이 좌우대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배경, 인물, 명도 밝기를 조절해주는 창이 있으니 이거 몇 번 만지작거리면 정말 엄청 디테일한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완성된 사진은 공유를 하셔도 되고 저장해서 따로 올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마이 스타일을 눌러보면 일반 사진을 직접 재편집해서 합성을 할 수 있으니 주변 사람들과 페이스오프를 하고 싶다면 과감하게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올드부스 앱은 안드로이드에서는 무료이지만 iOS는 $1.09를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앱 결제가 있는 메뉴이다 보니 혹시 다운을 받으신 분들 중에 아 이거 정말 재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확 질러버리셔도 됩니다. 요즘같이 웃을 일이 없는 당신, 올드부스 앱 하나로 주변 사람들과 명랑 유쾌한 사진놀이 어떠신가요? 무조건 다운받아보고 촌스러운 옛날 사진으로 만들어보고 싶다면 올드부스 앱을 무조건 다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웃기는 앱 추천 올드부스 앱 소개였습니다. 구독 버튼은 상단에 있으니 실수라도 눌러주세요.